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 평화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해온 개성관광 실현 서명 운동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대북 교류 사업 추진 방향으로 개풍 양묘장 조성과 북측 농촌 개발 시범 사업 대북 제재 면제, 한강하고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 국제평화지대 대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부지사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끊임없이 북측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신년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경기도만의 색깔을 지닌 구체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